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출장 때문에 우리 이양현 교수님과 둘이서 미주알 고주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로 뛰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배로. 우리 또, 뭐, 이 교수님께서는 혼자서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네.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저희가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의 월가에서 핫했던 이슈 확인해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 통해서 궁금한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 시가 되는 내일은요, 바로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종 무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고, 출장 가면 뭐 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네, 여주할 시간이네요 하셨는데, 힐링님은 예전부터 계속 열을 굉장히 붙이시고 싶나 봐요. 예, 여도네커님이 장도양봉 이상으로 우리 시장을 올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다시 밀린다는 좀 분도 계시고, 예, 뭐제 의상에 오늘 힘이 그렇게 센것 같진 않아서 아쉽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을 크게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과연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애플의 주가는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케이님, 마르티네스님,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주가는 정말 실적에 대한 바로미터고, 미국 시장이라고 해도 더더욱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잘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한 70%를 넘어서 이제는 남은 것이 S&P 500 기업으로 한 100개 조금 남았거든요. 이제 네. 막바지에 다음 주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요 이제 집계하는 모든 실적을 받고 집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하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곳이 레피니티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톰슨 로이터였는데 이름이 그 사업 분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레피니티브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유명한 곳이 팩트셋이 있고 또 블룸버그도 있고 S&P도 있는데 주로 하여튼 증권업계에서는 레피니티브와 팩트셋을 우리가 집계를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모든 통계는 팩트셋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셋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가 조금씩이나마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의 리세션은 아니지만 어닝 리세션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이번에도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작년 한 10월부터 그림인데요.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에서 작년 11월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와서 작년 3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 전망까지 떨어졌고, 이번에도 웬만하면 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팩트셋 기준에는. 근데 지난주로 이게 급반전했습니다.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예상과 달리요, 4분기 이익이 플러스 0.7%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4분기만에 이익이 전년 동기 감소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바뀌거든요. 증가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이익의 모멘텀은 적자에서 흑자 갈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일이요. 또 아니면은 이익 증가가 마이너스랄 거로 생각했다가 플러스로 확 바뀌면 이게 우리가 어닝 모멘텀 아니면 이익 뉴스의 모멘텀이라고 그러거든요. 딱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한 폐렴? 그러다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이제 19. 예, 코로나 19로 19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은 다 매번 헤드라인이지만 진짜 좋은 소식은 잘 무심한 게 뉴스의 생리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일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대표적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거를 네. 우리가 좀 뭔가 좀 무심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래프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심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와 안 좋은 얘기가 공존해서 나와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안 좋은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무뎌지게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좋은 것이 언제든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민하게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플러스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같은 팩트체크 기준을 분기별로 네. 한번 제가 이익 증가율을 제가 표로 한번 간단히 네. 정리해봤습니다. 1분기부터요 2.5% 플러스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에는 5.1, 3분기에는 9.8, 4분기에 11.9로 해서요. 물론 이것은 작년에 큰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네. 흔히 이런 것을 기저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저효과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의 기울기가 지금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좀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보셔야 되겠고요. 연간으로 보면은요, 작년 실적은 불과 0.8% 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불과 0.8%요. 그러니까 네.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근데 올해는요, 8.3%로 물론 한 자릿수지만 좀 뒤쪽으로 가는 8.3%가 나오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날 것 같지만 얘기했을 때 보면 19.12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 실적이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 나면서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18.8배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우리가 엄청 고평가 예고보다는 약간 그보다는 좀 몸이 좀 편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실적이 꾸준히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봤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섹터인지 저는 약간 한 가지는 떠올라요. 어디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뭐 애플? IT,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쪽에 네. 항상 있으니까 아주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섹터가 되겠는데요. 그다음 이제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파이낸스, IT인데요. 네. 이거 당연히 이게 전년 대비 감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듣고 여러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마존도 깜짝이 나왔고요. 네. 애플도 깜짝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랑 어디가 속해 있냐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구글이 들어있습니다. 구글이요. 넷플릭스도 나는 긍정적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마찬가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인데요. 그 4.1% 증가를 끌어겠는데 물론 이게 두 자릿수 증가가 나왔습니다. 11.7% 나왔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1까지 나온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주가의 지금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하면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을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누가 또 질문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뭐지? 뭐 대화하는 건가? 이거 맞습니다. 대화하는 건데요. 네. 뭐로 대화하겠습니까? 요즘 대화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잘 안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하죠. 요즘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네. 갖고 있는 구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인스타 하잖아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말로 하지 않죠. 만나서 하지 않죠. 이거 하고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LOL 같은 거 게임 하잖아요. 네. 게임하면서 다 MMORPG 뭐 네, 같은 친구들이 평끼리 네. 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솔직히? 액티비전 블리저드라는 거, EA 이런 거가 대표적 네. 게임이랑 그거 그리고 디즈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디즈니면 넷플릭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이엘님께서는 미국 주식에 5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할 예정이신데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이엘님께서 요 지금 어떤 섹터의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지 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짜셨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ETF를 고르시든 종목을 고르시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이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세요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요 실적 이야기하는 것을 주가로 과연 연결을 바로바로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님도 이제 넷플릭스 바로 올려주셨고요. 지금 뭐 구글, 페이스북, ATVI, 뭐 디즈니, 넷플릭스 뭐 다양하게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우리 이렇게님은 워낙에 미국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봐요.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네. 우리가 또 이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이어서 넘어갈 텐데 애플 과연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사실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 막 시작한 친구들 중에서는요. 제가 네. 막 저한테 뭐 어떤 종목 사야 되냐면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한국 주식 얘기하면
삼성전자사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애플, 알파벳, 그리고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굵직한 종목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애플 어디 더 갈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 알 수는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죠. 애플이란 주식이요. 네. 딱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요. 아이폰을 쓰시잖아요. 네. 앵커께서도 쓰시는데요. 다음 스마트폰 뭐로 쓰시겠어요? 저는요, 사실 네. 삼성페이가 굉장히 편해 보이긴 한데 네. 워낙에 제가 또 아이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인터페이스나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또 아이폰 써야겠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는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근데 아이폰 쓰시는 것의 점유율이 우리나라 뭐 30% 25%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쓰시는 분한테 다음에 뭐 쓰겠냐 그러면 뭐 거의 절대 다 절대적이거든요. 아이폰을 쓰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은 한 거 한 60% 됩니다. 지금 아이폰 점유율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쓰겠다는 분이 더 쓰겠다는 분이 계속 많다 보니까 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오면 그냥 살려는. 약간 습관적인.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뭐 S20인가요? 나하고 선전하는데 그걸 첫 번째 샀다고 해서 그렇게 희망 엄청난 웃음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랑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밝은 웃음으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은 못 보셨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예전에 스티브 잡스 들어갔고 최근에는 팀 쿡과 첫 번째 아이폰을 사갖고 나서 밝게 웃고 사진 찍는 사람을 많이 보셨단 말이죠. 그 어느 정도 팬심이 앱등이라 표현하고 뭐건 있건 간에 그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래서 이걸 기술주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필수적인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어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이거는 기술주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의 생태계에 들어가서 뭐 에어팟도 사고 그 워치도 사고 다 사니까 그게 필수 소비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에버코어 증권에서요. 에버코어 증권에서 애플은 물론 필수 소비재도 있지만 또 하나 재밌는 개념 하는 게 이게 럭셔리 굿이다. 명품 제품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 많이 그걸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별로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요. 이게 값이 엄청 비싸잖아. 아이폰 네.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뭐 24개월, 36개월 할부 이런 개념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시불로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화이가 많이 올랐다 해봤자 지금 아이폰의 절반 값이고 샤오미도 많이 올라갔지만 비싼 것들은 엄청 싼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걸 사는 사람들은 뭔가 소속감 그리고 명품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는 것들을 예로 들어드린 거가 이래서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지만 저는 이제 흰색 아이폰을 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 이제 지금 보여주시면 투명한 걸 그 케이스를 쓰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앵커께서는 케이스인데 그 그렇지 않은데 아이폰을 쓰신 분의 케이스 보면 뒤에 동그란 게 뚫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애플 마크 때문에. 애플 마크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 마크 뚫려 있는 케이스 못 보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런 명품이라 꼭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인정을 못 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70%를 인정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쓰신 분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쓰는 사람들은 제 말씀을 이해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에버코어에서 딱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하면 필수 네. 소비자나 명품이면 명품은 항상 저도 이제 느꼈지만 루비통이나 제가 누가 사러 가면 인기 있는 품목이 벌써 품절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에어팟이 지금도 살려면 4주에서 6주 걸리거든요. 그쵸. 거기다 지금 이번에 중국에 난리 나갖고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더 길어질지도 있는 거 모르겠고요. 애플워치요? 그게 뭐 저도 쓰지만 뭐 500불, 600불 하고 그러는데 비싼 거가요? 작년에 3,070만 대가 팔려서 전년 동기 대비 36%가 또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 규모가요? 전 이건 딱 깜짝 놀랐는데 전체 스위스식의 산업을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가격을 새로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무슨 기본 전략으로 기술주의 관점에서 PR이 몇 배 이런 거 애널리스트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필수 소비자라고 하면 뭡니까? 코카콜라죠. 딱 그 표현은 아니지만 PG죠. PNG죠. 네. 네슬레는 이제 스위스 식품기업입니다. 페츄콜라, 나이키 등과 비교하면 적정 주가가 420달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서비스 오래된 것들은 PR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참고로 370달러입니다. 물론 사상 최고가인데요. 명품 기업이랑 닥장 비교했습니다. 명품 기업을. 우리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캐나다 구스요. 네. 그리고 루비통은 프랑스에 거래되고 있는데 LVMH라고 있습니다. 그쵸.
티파니가 있습니다. 티파니요. 그리고 캐링이 있습니다. 캐링은 구찌인데 역시 프랑스에서 거래되는데요. 이런 것들이랑 다 비교해봤어요. 또 하나 빠졌는데 에르메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비교해봤더니 $405가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이 에버코어에서는 이게 지금 400달러는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주가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막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 네. 여러 글이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뭐 아이폰 쓰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이폰 통화 녹음기는 없어서 아쉬워. 그래서 제 기자하는 친구들은 아이폰을 네. 그래서 못 쓰더라고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안 넣었다. 하는 뭐 글도 올려주시고 저한테 보너님은 국뽕이 없으시다고. 국뽕이 뭐죠? 이제 뭐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애국심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네. 삼성을 안 쓴다고 해서 네. 뭐 이렇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저는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가전제품을 다 무조건 삼성만 쓰세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산 뭐 이런 가습기, 청소기 이런 거는 이제 다이슨 쓰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모두 삼성. 정말 어딜 가든 별 세 개가 천국이라는 거 예 오해하지는 헤어드라이도 다이슨 쓰시고요. 헤어드라이기는 안 써요. 왜냐면 그거 안 쓰시고 왜? 투머치인 것 같아요. 투머치. 그거는 솔직히 투머치예요. 그 너무 비싸서 그건 투머치라서는 네. 3만 원짜리 또 이렇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비슷한 거 나온 거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별로 투자 등급,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이나 목표 주가를 봐야 되는데 2663번 화면 번호 2663번 영어문 글로벌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내용 좀 볼게요. 네 맞습니다. 2663번 네. 이게 영어문 글로벌에만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유일하거든요. 이런 게 한꺼번에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도 보십시오. 보유한 곳이 한두 군데 있긴 있어요. 루프 캐피탈이나 뉴스트리트 있긴 있지만 절대적으로 좀 매수가 많고요. 네. 특이한 건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디어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번에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를 올렸거든요. 가이던스라는 건 이제 2020년에 이 정도 벌어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예상보다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조심스럽지만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2663번 보시면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질 분들이 있고 제가 뭐 굳이 삼성을 쓰지 않고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하여 여러분 절대 애국심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님도 계속 AAPM 뭐 이런 거 올려주시고 애플은 박수 하시는데 이 박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애플을 저점에서 작년 저점에서 100% 오른 건데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 하시는데 뭐 좀 쉴 수도 있죠. 예, 좀 쉴 수도 있지만 뭐 쭉 오르면 또 그게 주식이 약간 또 이상하게 또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계속해서 추가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주얼 고주얼이 시간 오늘 궁금한 내용 두 가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이항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